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면 모든 것이 변하니까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국,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점유율은 30년 전으로 후퇴하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고 중국이 자립화에 크게 성공한 거죠.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한 비율이 6%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이것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중국이 한국산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의 핸주스고 수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인 180억 달러 약 25조 원을 웃돌았고 뭐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중국이.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밀리는 것을 너무나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국가의 어떤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또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것은 한 곳에 또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시장을 찾기 위해서 또 적극적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사는 한국산 수입이 2002억 달러에서 1625억 달러로 예, 한 해에 전년 대비 18.8% 정도가 줄었으니까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재화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이것을 중국이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파는 국제 분업 구조가 붕괴하면서 석유화학, 철강, 섬유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동안 굉장히 장사를 잘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러니저러니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정도 중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 일이란 게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항상 큰 행운은 시간 가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상당수 품목의 제품 경쟁력을 갖추며 자금률을 높인 상황에서 지난해엔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반도체 경기마저 부진하자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7%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9년 7년 연속 중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수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경험해가지고 구조조정을 거쳐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그때 중국의 특수가 생겨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없으니까. 중국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제조 2020을 내세우면서 제조업 육성에 나선 결과 첨단 반도체와 일부 디스플레이 제품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재인 석유화학 제품은 중간 원료나 범용 제품이 중국 자금률의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중간재를 다 이제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체 내부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세상 이치니까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화장품이 부진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출액이 709억 달러 이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자동차 역시 중국 시장에서는 3억 달러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은 또 다른 곳을 뚫게 마련이니까 한국은 중국에 대한 대중 수입 수출 수요를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나라의 그런 존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만 보면은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업가들이 이 시장이 죽으면 다른 데서 시장을 개척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강요된 어떤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예전에는 맞았지만 이것은 별로 지금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경제 구조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한국산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에서 연간 수백억 부의 무역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아놓은 여러분들 시장처럼 1년에 그냥 수백억 달러 이런 흑자를 남겼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중국이 한국산 수입을 줄인 것을 그림자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장을 기업가들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준다는 해서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